근데 제가 그때 어, 왔어 이거 봐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죠. 옛날 그 락발라드 많이 들을 때 네네. 지금 듣고 있는 가사랑 후가사가 네. 막 되게 말이 되게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노래들도 가끔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약간 옷 속이라는 어떤 그런 정확한 표현이 나올 것 같은 느낌보다는 조금 더 비유적인 표현이 좀 더 맞는 느낌일 것 같아. 품속 같은데? 품속도 나쁘지 않다니까. 꿈속이라고 품속 말고. 품속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꿈속이라고 들을 수도 있고. 그래, 품속 괜찮아. 이게 발음이 비슷하네. 그냥, 비슷하네. 그냥 발라드였으면 꿈속인데 락발이라서 품속일 것 같은데. 오케이. 왠지 좀 다르게 썼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강하늘 씨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전으로 모십니다. 아니야. 앞에 있습니다. 내가 불러줄게. 아, 네. 어, 근데 락발라드의 자존심. 파이팅. 자, 조심스럽게 마지막 단계 동현 씨에게 물어봅니다. 절대 정답 아니죠. 절대 정답 아니죠. 어, 맞겠다. 어, 맞겠다. 어, 맞을 것 같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 된다. 희망이 있어. 희망이 있어. 이거는 진짜. 이거 처음에 폼 얘기하다가 품 얘기해주면 대충 나온 거잖아. 그냥 절대. 강하늘 씨. 네? 어, 맞을 것 같아. 주세요. 다가온 너의 생일이 초라한 내게 부담이 되는 이 밤 날 찾는 너의 전화도 품 속에 숨긴 비겁한 내 맘. 야, 이게 맞으면 맞나요? 맞아라. 락발. 성공! 보여주세요! 옹심이 먹자! 자, 1라운드 1차 시도입니다. 1차 시도. 자, 김도현 씨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아이, 절대 아니. 언제 터져요? 결과 보여주세요! 김동현 100% 이어가요! 결과는! 아니, 말이 안 돼. 김동현 100% 이어가나요? 이어가야 돼! 말이 안 돼! 정답 한 도끼. 아 이거 뭐냐 이거. 아 이거 뭐야. 한 방에 맞춥니다.